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지금 회사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제가 원래 평상시에 차 끌고 오는데 오늘 오늘 자문위원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녁때에서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차를 놓고 왔는데요. 지금 회사가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에는 아침 7시, 8시에 출근을 해요. 그전에는 좀 9시까지 했었는데 요즘에 문의가 너무 많다, 폭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말에는 오처럼 쉬었어요. 원래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같이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애들 3명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녀 3명 키우는데 저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도 와이프가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주말에는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자 오랜만에 쉬었는데, 주말 동안은 한 15명 정도 전화 갔어요. 그래도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아침 7시인데 벌써 오픈이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침 7시인데 지금 벌써 출근하셨어요? 예, 저 옆에 보면 조승주 팀장님이라고요. 항상 일찍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번 그냥.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7시인데 지금 대단하시네요. 와, 회사에 일찍 나오시고. 와. 예, 제가 반성해야 되겠네요. 제가 오랜만에 7시에 나왔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저희 FC님이,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지점을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서 보니까 책임감도 갖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다 있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와서 제 사무실 또 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저희 156번부 프라임에스에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저희 팀끼리 있으니까 똘똘 뭉치고 뭐 회의도 하고, 솔직히 뭐 사업단보다는 눈치를 안 봐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 6시에 눈을 떴는데 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주말 동안 진짜 한 17명도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문의 좀 해달라, 보험가입 좀 해달라 했다. 근데 제가 주말에는 이번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나와서 오늘 아침부터 이게 설계를 하고 또 바로 문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점을 따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사업단에 있을 때는요, 아침 7시나 8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밤 10시에 끝나요. 근데 여기 지점을 따로 나오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새벽이든, 물론 새벽까지 일을 안 하겠지만 새벽이든 눈치 없이 저희 지점 내에서 따로 출퇴근해도 되고요. 편하게 나와서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휴일이나 빨간 날도 사업단은 쉬는데요, 저희 지점은 뭐 언제든지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비밀번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편하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역이 똘똘 뭉치니까 일단은 사업단에 있던 여러 본부장님들도 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만 따로 나오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만의 으쌰으쌰 해가지고 화이팅 하면서 어떤 회의도 할 수 있고 좀 진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일단 사업단 같은 경우는 저희 수술을 보면은 FC70, 심장 78, 지사장 87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75 넘어가면 78이나 아니면 83, 그리고 8790, 이렇게 되면은 자릿세를 내거든요. 근데 저희 지점은 지점장에서 지사장 바뀌었죠. 지사장 위에부터만 저희는 자릿세를 받고요. 지사장 밑에, 아무리 차상이나 FC가를 일을 한다고 해도 자릿세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설계사분들이 입사하기에는, 그리고 또 차상위를 좀 더 받고 이제 입사를 하시기에는 자릿세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저희는 전혀 그런 자릿세나 그다음에 또 따로 돈을 내는 거 없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가지고 업적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편하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DB, 그러니까 연락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상담을 통해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156본부의 또 하나의 장점은 DB를 제공한다. 요즘에는 보험 영업하면서 젊으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제 지인이나 연구 쪽으로 많이 계약을 하시잖아요. 영업을 하시는데 또 요즘에는 4-5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접촉을 꺼려 하잖아요. 가입자분들이.
그래서 영업 실적이 많이 내려간 본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는 온라인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쪽으로 DB를 생성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계약하고 뭐 전자 서명 혹은 이제 택배를 통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이 많아지고 그리고 매우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연고에 대해서 지쳐 있거나 또 거기서 이제 힘들어 하신 분들은 저희 156번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정말 무한으로 D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DB 드리기 전에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따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어떻게든 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드 나오는데 한 10일 정도 걸리니까 코드 나오기 전에 출퇴근하시면서 저한테 1대1로 교육을 받으시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코드가 나오면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직접 제 방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상주하면서 제가 어떻게 상담하는지 실제로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해서 보호망 안중근 본부장님이 어떻게든 계약을 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150부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언제든지 입사 환영하니까 여기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제가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자세하게 수수료나 뭐 DB 제보 그리고 저희 156번부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